안녕하세요. 5월 4일 오늘 대만의 코로나 소식, 그 다음에 대만의 경제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대만 바람 많이 불고 있네요. 네, 요즘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날씨 변화가 좀 심하죠. 이번 주 초에는 좀 춥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 보니까 바깥에 온도가 28도, 많이 덥습니다. 반팔 입지 않습니까? 예, 먼저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5월 4일자 대만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8,540명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약 한 5,000명 늘었죠. 지금 그래서 대만도 지금 이제 폭증세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대만의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만의 민심이 지금의 저기 방역 지휘관, 즉 코로나 지휘관인 천시중, 우리로 말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내려와라,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 아침에 약국에서 신속 검사 키트를 구하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지금 뭐 원래는 이번 주 중에 충분히 공급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쉽게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대만에서도 현재 좀 난리 아닌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요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를 보시게 되면 대만에도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한해 가지고 원래 10일 격리, 그 다음에 일주일 격리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침 헤드라인 뉴스 올라와 있는 거 보시는 바와 같이, 10일에서 7일로 낮아졌습니다. 3일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 뉴스 하나 헤드라인 더 보시게 되면, 현재 대만에서, 지금 현재 6월 중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이게 3차까지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격리를 해제하는 게 돼서 지금 이제 희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로 코로나가 폭증하게 되게 되면은 6월 중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역 실패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역 지휘관인 천시중 장관도 이거 내려와라, 그만두라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아마 4월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대만도 지금 방역이 불편했다, 방역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대만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경제 뉴스를 하나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대만의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거래량이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헤드라인 뉴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뉴스를 요 하나 더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미국 그 10년 만기물, 미국채 10년 만기물이 이게 3%를 뚫어가지고 3.1%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금들이 이게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만의 주식시장에서 자금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게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뉴스죠. 예, 중국 상하이 봉쇄, 그 다음에 북경 봉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뭐, 제로 코로나로 해가지고, 저기, 방역을 좀 강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대만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산업계에 영향이 미친다고 했다고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봉쇄가 계속 이루어지고 산업계에서 대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 대만 내부 자체적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폭증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28,000명이 넘었지만은 아마 이번 주 중,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거의 다음 주에는 한 10만 명대 올랐을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대만 경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계라든가 전반적인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는 원재료 구입이라든가 수입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대만발, 이거는 대만 자체 내에서 일하는 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대만 내에서 자체에서 코로나가 폭증하게 되면 대만 내부에서도 그런 이게 코로나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밤 수요일 8시 우리나라 시간 8시에 대만 손사장은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라이브 때 대만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It's my life.